마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요즘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약간 무력이 땡기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요즘인 것 같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것저것 좀 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악세사리류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언박싱처럼 하고 싶었는데 또 언박싱을 하려면은 택배를 뜯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써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뜯어버려가지고 몇 가지는 그냥 쓰던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요 반지인데요. 저는 원래 반지는 좀 불편해서 그리고 제 손이 너무 짧고 굵은 편이다 보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착용을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좀 많이 보는 친구가 항상 똑같은 반지를 하고 다니는데 그게 체인 반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맨날 하고 다니네? 그랬더니 이게 진짜 안 불편하다고, 친구가 진짜 편하다고 안낀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럼 혹시 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러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 체인 실반지 같은 류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좀 얇은 편이다 보니까 잘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해서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골라봤어요. 모두 디자이너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하나당 만 원이 안 넘는 가격이에요. 되게 부담 없죠? 일단은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서 로즈골드, 제가 좋아하는 로즈골드로 세 종류를 샀고, 그리고 화이트골드도 잘 어울릴까 싶어서 구매를 하나를 했습니다. 이게 배송이 올때 이렇게 카드에다가 몇호 해가지고 담겨오는데, 이게 일반 반지랑은 다르게 이렇게 돌돌돌돌 굴려가지고 착용하는 타입이라서 요 호수가 안 써있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물론 여기저기에 그냥 사이즈 맞게 착용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저는 이 카드를 버리지 않고 호수 그대로 집에다가 넣어주거든요. 요렇게 돌돌돌돌 내려가지고 착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 모두 디자이너 제품들이 가격대가 좀 저렴하면서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그 디자인들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자체 제작 체인 반지고요. 컬러는 이렇게 로즈 골드, 화이트 골드, 그냥 옐로우 골드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되게 다양한데 정 사이즈에서 한 1, 2호 정도 사이즈 업해서 착용하는 걸 추천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 체인들이 두께감이 얇다 보니까 데일리로 착용하기가 너무 좋고요. 진짜 착용을 했을 때 원래 여기에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서 반지가 싫었거든요. 근데 너무 편해요.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여러 개를 착용해도 예쁘고, 제가 손가락이 진짜 짧고 굵은 도라에몽 손인데, 그런데도 꽤잘 어울립니다. 저처럼 손이 좀 짧고 못생겨가지고 반지 웬만한 걸 끼면 오히려 못생긴 손이 부각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얇은 데일리 실반지 같은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은은하게 착용한 듯안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꾸밀 수가 있어서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화이트 골드, 요거는 로즈 골드. 다음 제품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요 목걸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타티아나 진주 목걸이고요. 요렇게 목걸이를 구매하면 컬러는 랜덤으로 귀여운 곰돌이 참을 두 개를 증정을 해줘요. 근데 이것도 컬러들이 다양했는데 어떻게 진짜 어떻게 내 취향을 딱 알았지? 제가 굳이 따지자면 요런 핑크랑 옐로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로 증정을 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너무 곰돌이만 보일 것 같아서 이거는 하고 나간 적은 없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걸 잠깐 풀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요즘에 요런 디자인의 진주 목걸이가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주 알 크기가 적당합니다. 사실 제가 목이 좀 짧은 편이어서 저희 언니가 제가 진주 목걸이만 하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면서 안 어울린다고 막 그래요. 뭐 친한 애니까. 근데 이거는 알갱이들이 그렇게 돋보이는 진주 목걸이가 아니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진주 목걸이인지 뭔지 막 이렇게 안 보일 정도도 아니고 딱 뿌띠한 사이즈의 진주 목걸이입니다. 요즘 또 유행이기도 하니까 유행 탑승하기에 딱 적당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뒤쪽 부분을 보시면 요렇게 길이 조절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살짝 짧게 초커 형태로도 착용이 가능하고, 조금 널널하게도 이렇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다른 목걸이랑 레이어드 하기에도 괜찮고 이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꽂혔던 게 실버 액세서리인데요. 원래 제가 로즈 골드 덕후거든요.
좋고요. 진짜 무슨 액세서리는 다 로즈골드로만 구매를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 뭔가 실버가 계속 아른거리는 거예요. 실버도 이런 체인 디자인이 좀 무난하게 레이어링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체인 디자인으로 골랐습니다. 백월이라는 브랜드에서 두 개를 구매를 했고요. 먼저 스킨 체인 넥클레스인데요. 요거 제가 다시 정보 찾아보려고 들어갔더니 저 살 땐 세일 안 했는데 지금 세일 중이더라고요. 제가 실버 체인 목걸이를 찾아보기는 했지만 너무 또 스트릿한 감성은 저랑 또 안 맞거든요. 저도 이런 약간 러블리하거나 캐주얼하더라도 좀 로맨틱한 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랑 또 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찾아보다가 이 제품이 체인의 굵기도 딱 적당하고 은은하게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이렇게 또 지금 진주 목걸이랑 레이어드를 해봤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 부담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반짝반짝 되게 예쁘게 빛나요. 톤 자체가 약간 실버가 안 받는 느낌인데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게 실버 아이템을 착용하고 싶을 때 쓰기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얘도 만족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또 레이어드를 하겠다고 살짝 알맹이가 큰 체인 목걸이를 또 샀어요. 요거는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갔는데 얘는 실버,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 세 가지 컬러고요. 사이즈는 좀 폭이 넓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이즈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체인 알맹이 자체가 좀 커가지고 아무데나 제가 끼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착용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잘만 하면은 팔찌 같은 느낌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딱 지금 이렇게만 해도 보이시겠지만 체인의 그 굵기 자체가 조금 큰 편이어서 완전 데일리로 착용하기에는 저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근데 또 민소매나 이렇게 살을 좀 더 많이 드러내놓고 다니는 한여름에는 이런 아이템들이 이렇게 밋밋한 살의 포인트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괜찮아가지고 환불은 안 했습니다. 저 같은 취향보다 조금 더 캐주얼하거나 스트릿 쪽?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데일리하게 착용하고 다니실 것 같아요. 그냥 티셔츠 위에도.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마스크들인데요. 마침 저희 가족들이 다 다른 마스크를 구매해가지고 그냥 비교 삼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마스크는 CLA 클라 마스크인데요. 요거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항상 좀 믿고 사는 그 슈니 마켓에서 요 마스크를 공구를 또 한 거예요. 막 공구 자체가 또 원한다고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탑승을 했습니다. 스킨 베이지랑 피치 베이지 M사이즈 로 시켰고요. 또 같이 언니가 딥그레이 컬러를 시켜달라고 해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또 사은품을 얹어주는 게 또 있었어가지고 총 90매에 31,500원이 들었어요. 지금 공홈에서 다시 찾아봤더니 세일해가지고 25매에 12,250원으로 판매 중이더라고요. 이게 또 12가지 컬러군으로 쫙 나와있어가지고 컬러 선택에도 좀 애를 먹었는데요.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피치 베이지랑 스킨 베이지를 골랐고 얘네가 이렇게 뜯으면 하나에 5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퍼 형식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위생도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이왕 보여드리는 김에 찬존이랑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연찮게 또 제가 항상 좋아하는 컬러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컬러가 거의 비슷한 류로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찬존이 조금 더 얇아요. 만져봤을 때 클라 마스크가 조금 더 빳빳하고 약간 더 두툼한 느낌이 들고 찬존이 CLA보다 조금 코랄 한 방울이 더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 자체로 이렇게 겹쳐봤을 때는 CLA 마스크가 참존보다 아주 살짝 더 높은 편이고 옆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CLA 마스크가 안쪽으로 쏙 들어간 느낌. 참존이 좀 덜 들어간 느낌이 나요. 그래서 착용을 해봤을 때 참존이 여기가 조금 덜 들어가는 편이고 CLA 마스크를 썼을 때 이 안쪽이 더 이렇게 파여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너무 덥네요. 이 마스크까지 막 써보고 그러니까 제가 에어컨 조금만 켜고 할게요. 근데 요것만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저희 어머니가 구매하신 거는 비움 마스크인데요. 이 비움 마스크도 엄마가 아이보리, 핑크 베이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네이버 라이브 쇼핑으로 특가가 떠서 50매에 14,900원으로 되게 가성비가 있는 그런 마스크죠. 얘도 하나씩 꺼내가지고 아까 거랑 비교를 해보자면 순서대로 CLA 참존 비움입니다. 비움이 확실히 컬러가 조금 더 스킨톤이 많이 돌죠. 그냥 비움 것도 한번 써가지고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넉넉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얼굴이 좀 더 사이즈가 크신 분들도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거는 이 비움 마스크가 아닐까 싶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두꺼워요. 그래서 사실은 여름철에는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는. 이 고무줄도 이렇게 접어야 할 필요 없이 딱 알맞게 감싸주는 편이어서 제가 좀 여백이 넓은 사람이거든요. 여백을 이렇게 싹 감싸줄 수가 있다. 얼굴 끝까지 커버를 해주다 보니까 깔끔한 느낌이 제일 많이 드는 건 비움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보리에서 컬러감이 확 차이가 나는데 순서대로 CLA 참존 비움입니다. 비움이 완전 옐로우 베이지 같은 느낌이죠. 근데 사실 저는 요거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스킨톤도 괜찮기는 한데 요것도 저의 톤이랑 좀 잘 맞거든요. 화사하게? 약간 봄 느낌? 근데 뭐 사실 마스크는 이렇게 샀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인스타 스토리 같은 데나 이런 데 좀 비교를 해놓을 수는 있는데 영상에서 이걸 다 소개해드리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것도 가져왔거든요. 얘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거는 포켓몬 마스크예요. 근데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요. 저희 또 ENFP의 대명사 저희 친언니가 구매한 제품인데요. 요게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더라고요. 화이트 컬러, 그냥 일반 베이지 컬러, 그리고 조금 더 노란 베이지, 그리고 블랙, 완전 옐로우 컬러 이렇게가 있었어요. 옐로우 컬러는 언니가 자기 쿨톤이라고 안 받는다 그래서 저한테 하나 주긴 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에 이 킹 받는 포켓몬 스티커. 아니 이걸 어떻게 하고 다니지? 이거 쓰고서 저희 언니는 수업도 해요. 아니 막 디자인은 그냥 일반 세보리처럼 예쁘게 잡아주는 편이고 괜찮은데 컬러감도 저랑은 좀 잘 맞기는 하는데 저는 도저히 얘를 붙이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너무 부끄러워. 근데 너무 특이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또 저희 언니처럼 이런 포켓몬 마스크 같이 유니크한 걸 추구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나름 이 피카츄가 컬러마다 또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긴 맞아요. EV도 있어요. 암튼 이렇게 좀 킹받는 마스크도 나왔다. 언니는 이 전설의 포켓몬 C를 받았다고 만족하는 것 같아서 뭐 괜찮은가 봐요. 근데 정말 특이하긴 해. 그 다음으로는 조말론입니다. 조말론에서는 향수를 샀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은 제가 빼서 쓰고 있습니다. 조말론 블랙베리 앤 베이 코롱을 샀고요. 요거는 이제 견본으로 받았는데 조말론 라임 바질 앤 만다린 바디크림을 요만한 사이즈로 받았어요. 제가 사실 조말론은 피오니 앤 블러쉬가 있는데 그걸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조말론 특유의 그런 포근한 향을 또 사고 싶어가지고 갔더니 피오니 앤 블러쉬가 있으면 얘를 엄청 추천드린다고. 이게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피오니랑 레이어링해서 쓰기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받았으니까 또 귀가 펄럭펄럭 거려가지고 얘를 구매를 했는데 일단 뿌리고 시작을 해볼까요? 요거는 그냥 딱 맡았을 때는 저랑 이미지가 딱 맞지는 않아요. 저는 진짜 좀 정형화된 플로랄 프루티 그 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내 취향이 아니었는데도 계속 끌렸어. 이름대로 블랙베리가 탑노트로 있는 향인데 사실 맡았을 때 블랙베리 향이다 이렇게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냥 좀 중성적인데 매력적이다. 달달한 향도 나면서 포근하고 근데 여자가 써도 어울릴 것 같고 남자가 써도 어울릴 것 같다. 이런 향이더라고요. 제가 뿌렸을 때도 약간 심신의 안정이 되는 그런 포근한 기분 좋은 향이 나는데 이게 이성한테서 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뭔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되게 묘하죠? 그래서 이번에 매장에 갔을 때 되게 많은 향을 시향을 했었는데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이렇게 여러 장을 맡아봤을 때 다시 쳐다보면 얘길래 얘를 데려온 겁니다. 또 이거 자체가 조말론의 시그니처 향이기도 하고 기분이 좋다. 다른 제가 좋아하는 향들은 샤랄라 나 자신에 취해있는 향이라면 혹 안겨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시 맡으니까 더 좋네? 그리고 이번에는 의류를 보여드릴게요. 시티브리지에서 구매를 했고요. 오픈은 해봤습니다. 혹시 안 맞거나 안 어울리면 또 환불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족을 했으니까 뜯어볼게요. 제가 일반 디자이너 브랜드 옷들은 조금 사이즈가 커요. 이 시티브리즈 제품들은 기본적으로는 제 체형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김민주님이 이렇게 착용을 하고 화보를 찍으셨는데 민주빨인가? 그냥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혹해서 산 것도 있고 얘를 걸치자면 이렇게 스카시 짜임으로 된 니트 가디건입니다. 딱 보시기만 해도 되게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또 제가 한유격을 하는 사람인데 그냥 이 민소매만 입고 절대 못 다니거든요. 나의 겨드랑이 지켜, 나의 팔뚝살 지켜. 그래서 여름 가디건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 이게 딱
알맞는 거죠. 여름 가디건으로 강추.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여기저기 뚫려있기 때문에 덥지도 않고 적당히 팔뚝살이나 이런 맨살들을 커버를 해주면서, 그리고 이게 또 크롭 디자인이다 보니까 디자인 자체도 트렌디하고 민소매에 진짜 너무 잘 매치하고 다닐 수 있는 여름 가디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깨 쪽 라인도 이렇게 탁 타이트한 느낌이 아니라 좀 허벌한 편이어서 안쪽에 그냥 반팔 티셔츠 같은 거 입고서도 걸치기 좋을 것 같고, 진짜 더울 때는 그냥 이렇게만 걸치고 다녀도 좀 살 타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잘 산 거. 한여름에 그냥 민소매로 못 다니시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진짜 요런 여름 가디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산 요 헤라 틴트입니다. 이번에 헤라 신상으로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가 새로 나왔는데요. 요거 중에서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컬러는 304호 시퀀스라는 컬러예요. 사실 요것도 안에다가 넣어놨지만 지금 바르고 있다는 거 이미 여러 번 써봤습니다. 원래 색조 자체가 그 힙팬을 보이거나 다 쓰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헤라 센슈얼 틴트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맑은 레드 컬러로 한 통을 진짜 싹싹 긁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따 헤라 신상 틴트라니, 헤라 신상 틴트인데 맑은 레드라니 하면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게 유튜버 다이앤님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가 되면서 뭐 시크릿 코드인가? 그런 걸로 통해서 가면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요 컵과 요거 이번에 새로 나온 헤라 실키 스테이 롱웨어 파운데이션,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아주 미니미한 이 103번 히든 모브 컬러.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해서 받았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고 괜찮아 보여가지고 요런 컵까지 주니까 진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쪼르르르르. 근데 사실 이게 워터멜론 색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한 그런 맑은 레드 컬러는 아니긴 했어요. 입술 상태에 따라서 조금 핑크빛으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만 딱 봤을 때에도 완전 레드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게 바르면 더 옅게 발색이 되고, 조금 더 진하게 바르면 도톰하게 컬러감이 쨍하게 발색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덧바르면 고발색으로 올라옵니다. 얘는 궁금했는데 제가 안 뜯어봤거든요. 히든 모브? 오, 진짜 조그맣네? 지금 슬쩍 바깥쪽에만 좀 발라보자. 너무 끝까지 제가 잘 발라놔가지고 이건 티가 좀 안 나네요. 다시 발라볼게요. 아무튼 103호도 제가 써보고 싶었는데 미니로 줘서 좋았고, 근데 살짝 그 레이지뱅 컬러를 살 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 근데 또 샀으면은 이것도 사고 싶었을 거예요. 그쵸? 시퀀스도? 오키오키 합리화 완. 덧바를수록 광택감이랑 선명함이 좀 달라져서 원하는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할 것 같고, 이런 탕후루 립처럼 광택이 촤르르르 돌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렇다고 엄청 막 끈적이는 느낌도 아니어서 헤라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깔고 간다. 다음으로는 도로시와에서 파자마를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파자마를 화이트를 사는 거는 좀 모험이기는 하지만, 아 예쁜 거를 사보고 싶었는 걸 어떻게. 화이트 컬러의 여름 파자마를 구매를 했습니다. 소재 자체가 피부에 닿았을 때 굉장히 시원한 그런 실키한 소재고, 반바지도 짧아가지고 엄청 더운 날에도 이거 하나만 입고 자도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살짝 비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 뭐 비치면 집에서만 입어야지 뭐 어떡해. 도로시와에서 요거랑 같이 요 팬티류들도 몇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팬티는 제가 또 착샷을 보여드리기는 좀 힘들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또 요즘에 레깅스를 좀 자주 입다 보니까 심리스 팬티가 필요해져서 이것저것 다양한 브랜드도 좀 사봤거든요. 그거는 제가 착용을 해서 보여드리기는 조금 유교거리라 안 되겠고 제가 써보고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인스타그램에라도 좀 간단하게 올려놓도록 할게요. 안 궁금하시면 말고요. 그리고 찰스앤키스에서 또 몇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백이에요. 저는 제가 사고 싶다고 했던 그 가방이 있었잖아요. 핑크색 가방. 그게 품절이래요. 제가 그게 릴리즈 된 다음 바로 샀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갔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해서 대체품으로 좀 다른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상콤한 그런 컬러를 사고 싶었는데
가서 보니까 얘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직 얘는 안 뜯었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으려고. 이것도 제가 구매한 다음에 제품을 찾다가 발견한 건데 사실 온라인몰에 있는 데님 블루 컬러가 진짜 예쁜 거 아세요? 근데 그 데님 블루가 온라인 한정이어서 있는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더스트백이랑 같이 들어있고요. 아이패드만 들어가는 그 정도의 예쁜 보스턴백을 찾고 싶었는데 얘가 딱인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핸들이나 그런 게 좀 트렌디한 느낌이 들죠? 사실 여름이라서 블랙 색상 가방을 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화이트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여름인데도 그냥 무난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블랙 앤 화이트가 어우러지면서 사계절 내내 들어도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벌리면 나름 수납도 짱짱하게 되는 그런 타입이고 이 달랑거리는 애를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디자인 자체를 좀 단정하게 해가지고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한번 아이패드를 넣어볼까요? 아이패드를 그냥 딱 넣었을 때 11인치가 살짝 빼꼼 보이는 요 정도? 근데 전 요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아이패드가 요 정도 공간밖에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가로, 세로가 들어가면은 충분히 진짜 데일리 직장인 가방으로 쓰기 좋을 것 같아서 얘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또 요 정도 사이즈의 모던한 디자인의 블랙백이 없었는데 얘로 충족시킨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찰스앤키스 신발까지. 신발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지금까지 안 신고 있었죠. 원래 제가 매장에 갔던 거는 데일리로 신고 다닐 만한 통굽의 예쁜 신발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데일리를 생각하고 간 거라서 얘 옐로우 컬러 말고 약간 내추럴 브라운 컬러의 신발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얘도 좀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한쪽씩 반반 신어가지고 막 보고 있었는데 직원 언니가 오시면서 어머 옐로우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러시는 거예요. 코엑스 찰스키스 직원분들 진짜 너무 친절하세요. 저를 칭찬해주셨다고 친절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이거 있나요 이런 거에도 응대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은 매장입니다. 제가 막 부탁도 안 드리고 조용하게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되게 손님이 많아서 바쁘셨거든요? 근데도 계속 지나다니시면서 어머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이랬더니 귀가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옐로우로 데려온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만족해요. 진짜 제 이미지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름이고 봄이나 여름에 상큼한 그런 컬러감이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신발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옐로우 포인트 자체가 막 그렇게 과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나름 데일리로 신기도 괜찮고 봄, 여름에 이런 상큼한 옐로우 포인트? 오히려 좋아. 디자인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이 4.5cm의 통굽이 있어서 피는 비포기 못하고 단순한 디자인인데도 이런 패치들에 귀여운 옐로우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깜찍하게 착용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뭐 마롱이랑 잘 어울린다니까. 빨리 얘를 첫 게시를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게시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쫌쫌딸이 아직 배송 안 온 것들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1차적으로 제가 구매한 최근 제품들은 소개가 끝났고요.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다 저를 너무 만족시켜줘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으로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 떠나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제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